안녕하세요. MBC 테마기행 길을 떠나야 하는 길잡이 최주봉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이렇게 길을 따라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도착을 했어요. 이곳이 어딘지 아세요? 울산에 있는 남창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남창역. 여러분들은 기차역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요, 이런 소박한 간이역을 보게 되면요, 옛날 생각이 나요. 군대를 떠나보내는 어머니, 그리고 수학여행 바로 첫날 마음이 싱숭생숭 들떠있던 학생들 모습, 그리고 방학 때 고향으로 떠나는 대학생들의 모습, 만남과 헤어짐 설렘의 연속이었죠. 자, 오늘 테마기행 길은요, 현재와 과거가 이어지는 그런 여행을 한번 해볼까. 사람들의 정이 있고 맛이 있고 그리고 희망이 떠오르는 저 태양이 보이는 곳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여정을 해볼까 합니다. 철커덩 철커덩, 불의 도움을 들어서는 기차에 이번 여정에 대한 설렘을 실어 울산 울주에 도착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미래를 맞이하는 열정, 그리고 전통을 이어가는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는 곳. 자, 그럼 저와 함께 시간이 이어주는 울산 울주의 해맞이길 함께 떠나보실까요? 이 남창역이요,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 105로 등록된 문화재예요. 근데 이 근대문화유산은요, 현재에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사람이나 물건을 얘기할 때 근대문화유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보니까 이 남창역은 문화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네. 지금은 이거 공사 중이라서 조금 어수선해요. 그런데 여기 말고 이거는 뭐 구역사고, 신역사를 새로 저기 바라보이는 저 신역사를 저기 생긴 거예요. 이제는 역사 속에 남겨진 남창역 구역사를 뒤로 하고 멀지 않은 곳에서 새로운 신역사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하는 그런 느낌. 옛날엔 역사가 조금 왔지만 지금은 아주 현대 건물로 메모드하게 첨단 기술을 딱 지은 남창 신역사. 아, 격세지감을 느끼는 거죠. 네. 남창역은요, 부산, 울산, 경주를 지나 포항까지 이어지는 동해남부선이 지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철길이 하나밖에 없던 이곳이 여러 개의 선로를 복선화 사업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역사도 만들게 된 거지요. 와, 남창 신역사. 와, 모든 게 다 깨끗하네요. 새 것이라서. 오, 반짝반짝 다 빛나네, 빛나. 이거 교통카드 충전기가 여기 와 있어요. 아, 알았습니다. 이 교통카드 충전기가 단말기가 있으면은 전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표시인데, 제가 알기에는 뭐 올 가을쯤에서 전철이 개통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이 구간이 지금 공사 중이라는데 아마 가을쯤에는 개통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런 카드가 있어. 서울처럼 이런 달말기 카드, 이것만 여기 딱 대기만 오면은 통과되는 거죠. 울산 최초 교통카드로 떠나는 바닷길 여정. 말만 들어도 벌써 두근두근해지네요. 이 동네 사신 지가 수십 년 되셨겠네요. 여기서 태어나셨다고? 예, 제가 올해 나이가 60만으로
다섯 살. 그럼 뭐 이 동네 모든 거 옛날부터 예. 아직 다 보고 자라셨겠네요. 예예. 그때는 근데 역사가 이거 지금 신역사고. 예. 그 역사는 저쪽에 있던 거죠. 예. 그 역사가. 그거 보고 자라셨겠네. 예, 그렇죠. 그 우리 어릴 때부터 이제 뭐 부산권을 우리가 이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부전시장 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때는 전부 이제 이 구역사에서 지금 저쪽에 있는 구역사로 이용을 많이 했죠.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는 지금과는 달리 과거에는 기차가 사람들의 이동수단 역할을 했는데요. 이곳 남창도 마찬가지였어요. 장날이면 바닷길 따라 아래로는 부산시장으로 위로는 포항시장으로 가족을 위해 부지런히 농작물 팔던 어머니들 불과 20년 전만 해도 볼 수 있던 동해 남부선의 흔한 풍경이었답니다. 여기서 이제 부산에서 이제 이래 보따리 장사들이 남창시장에 오일장 보러 오는 거 팔러 오면은 네네. 큰 보따리를 들고 오거든요. 예. 그러면 이 역 쪽으로 나오면은 보따리 이거 표를 꺼내야 되거든. 화물 빚어야 돼. 화물비. 예. 그러면 이제 역 그 다 역 청사 다 와가지고 가까이 여기 시장이 있는 데서 네. 차창 밖으로 막 그 보따리를 굴러보는 거라. 아, 화물비 안 주려고. 예예예. 애기 낳고. 그거 막 한 막 그 우리 어릴 때 이래 다녀다 보면 막 열 몇 덩거리씩 막 굴러오고 이런 그 기이한 요새는 뭐. 그 차장들이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 그 이제 잡을 줄 없잖아요. 예, 눈 감아주죠. 그 눈 감아주는 거예요. 추억 속 남창역이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남창역을 추억하는 주민처럼 지금의 남창역도 미래에는 누군가의 추억이 되겠죠. 역을 나오니까 이 북적북적한 사람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를 따라간 곳에는 야, 남창 옹기종기 시장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남쪽의 창고로 번성했던 이 남창 옹기종기 시장. 한번 구경해 보실래요? 와, 야, 오늘이 볼거리가 많은 날이구나. 예, 오늘이 아마 여기 장날인 모양이야. 38장이라고 그러네요. 아, 여기 시장에 들어오니까 독특한 것이 이 사방에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탁 튀어 있어요. 다른 시장에 가면 그냥 막이 한 마귀가 많고 바라볼 수가 없는데 여기는 그냥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저기 누가 와 있다, 저기 누구 엄마 와 있다, 저기 누구 아저씨 와 있다 하면서 한눈에 발사업으로 볼 수 있게 펼쳐지고 탁 튀어 있는 이 장터가 특색이 좀 있네요. 여긴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고래고기도 와있네, 고래고기. 우와, 이 싱싱이에요? 네, 어제 삶았어요. 어저께 삶았어요? 네. 우와, 이거 그냥 뭐 술안주입니까? 무슨 용도로 먹는 거야? 술안주요. 술안주? 그냥은 못 먹어요? 그냥 먹어도 돼요. 그냥 먹어도 돼요? 예부터 귀한 손님에게 대접했다는 그 고래고기. 저도 한 점 먹어봤습니다. 뭐 먹을만 한데 뭐. 먹을만 해요. 어릴 적에 어머니 손잡고 간 시장은 온통 신기한 것들 투성이었죠. 이것저것 구경한다고 눈이 참 바빴는데 남창 옹기종기 시장을 둘러보면서 호기심이 가득했던 어릴 적 추억 생각이 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죠. 이건 뭐예요? 콩국? 오리지널 콩에? 조금만 좀 봐. 야, 맛있다. 약간 짭짤한 맛으로. 짠가요? 응. 이거 한 잔이 얼마예요? 1,000원?
우병 다 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장. 응. 여덟 장 주세요. 자, 우리 민 PD, 뜨보세요. 알겠습니다. 아, 맛있다. 응. 우리 카메라 감독, 우리 카메라 감독. 어, 너무 짜도 안 돼. 혈을 신공 좀 나나. 나는 못 보니까. 더군다나 이거 우무가 들어가가지고, 어머니. 아주 맛이 독특해요. 시원하니. 자, 진짜 옛날 맛 그대로예요. 바로 이 주전부리 먹는 맛에 시장 공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콩국 한잔 하다 보니까 고소한 냄새가 저를 이끌었어요. 아니 이게 뭐예요? 추억의 뻥튀기 아닌가요? 저게 뭐예요? 저 쌀하고 떡국. 아 말린 거. 그거 하나 맛봐도 되나요? 아니 맛보세요. 어. 어. 아니 또 내가 함부로 집을 수 없어서. 물을 많이 줘. 아. 그거 저, 여러분이 이제 많이 줘. 어. 아직도 온기가 그대로 남아있다. 따뜻하네. 네. 부산에서 왔어요. 네? 시드튀기로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에 오셔? 어? 그 여기 자주 오셔? 네, 가끔 옵니다. 아니 부산도 많잖아. 아, 부산에도 많은데 어르신들이 옛날 장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아이고 옛날 장 보러 오셨구나. 네. 이야 역시 어르신들은 네. 역시 달라요. 오랜 추억이 발걸음을 이끄는 곳 바로 이게 오일장 매력 아니겠어요? 옛날 골목에 이 시장 안에 이런 골목도 있어요. 이거 옛날 골목 아니에요? 어렸을 때만 봤던 그런 골목. 아, 참 정겹네요. 야, 저건 또 뭐야? 우와, 아니, 저렇게 큰 나무가 또 버티고 있어. 오, 이거 수백 년 된 것 같은데. 와, 이게 곡선을 이뤄가지고 무슨 하나의 예술품 같아, 예술품. 보수지, 그렇지. 풍나무. 와, 이게 수령이 보니까 몇 평이 된 것 같아요? 한 400에서 450 정도 아, 4, 이상은 되실 겁니다. 예, 예. 4, 500년 예, 전. 예. 이야. 야, 그동안 이거 뭐 아무 일도 없었어요. 뭐 그러니까 많이 뭐 벼락도 맞은 것 같고 이상해요. 예, 나무가 어. 지금 한 40% 정도만 됐고 전에는 한 60% 정도가 더 이래 우거지고 더 아, 컸는데. 더? 예, 예. 그렇지. 그래, 태풍이라든가 또 못이 되고 이래서 너무 제가 절단하고 뭐 해가지고 많이 이래 떨어졌군요. 나무, 그래서 예, 나무 지금 현재. 그래요. 예. 그러니까 태풍에 피해를 입어가지고 이쪽 갈래가 저 지붕에 하여가 다 빠참하고 다 부러지고 하여가 아, 여기 있던 예, 이렇게 아, 나무줄기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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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무줄기가 저 예, 예. 저 저걸 쳤군요. 파손돼 있는 거를 넘어져가지고 아하 예, 나무 넘어져가지고 저 시멘트 쳐가지고 예, 예, 부러 예. 저게 절단났구나. 예, 예. 야 그것도 그래서 사람이 안 다친 게 다행이네. 그렇군요. 정성을 다해가지고 모시고 하니까 뭐 그런 뭐 안 그러십니까? 그런 일은 없죠. 없겠죠. 예, 예, 예. 정석권 모시는데. 네. 아 그렇군요. 예. 아 참. 이거 그럼 그동안에 그런 지역 우리 동네에서 이거 잘 이게 간수가 이거 보존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 이거 그렇죠. 어. 당사람으로서 지역 주민들 안녕하고 뭐 젊은이들 잘 되도록 하고 뭐 항상 예. 빌고. 예. 정월 대보름 되면 꼭꼭 그. 여기서 예 올리고 예예 예. 아. 마을 주민들이 아. 예 그런 그런 의식을 하거든요. 예, 예. 예. 저는 오늘 지금 시장 한번 돌아보고요. 예. 이 시장이 보니까 엄청 번성해요. 아이고, 다른 장보다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넓이로는 동해남북선 중에서는 가장 크다고 보는데. 예. 예. 그래서 예. 혹시 이 당산나무 이 팽나무가 있어서 이 마을이 번성이 되고 시장이 번성되고 마을이 마을 사람들이 잘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주민들은 항상 그런 생각 갖고 그렇죠. 예예. 예. 얘도 올리고 다 그런 이거 잘 모셔야 되겠는데. 그렇죠. 다 잘 모십니다. 잘 모셔야 돼요. 마을을 굳건히 지키는 수호신 덕분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곳 남창리 마을 주민들은 참으로 든든할 것 같습니다.
시장 구경한다고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어느새 점심시간이 된대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참 출출한 속을 달래기 위해 이장님과 함께 이 마을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국밥 한 그릇을 먹기 위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야, 드디어 드디어 온 거예요? 네. 아, 반갑습니다. 아, 예. 선지. 아, 선지 저졌어. 어, 손 어. 예. 여기다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로부터 남창 옹기종기 시장에 들리면요, 꼭 한번 먹어야 하는 먹거리가 바로 이 선지국밥인데요. 이야, 사람 주먹만큼 큰 이 선지 좀 보세요. 네? 이야,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네. 이 선지국밥이요, 유명한 이유가 있다고 해요. 선지국밥이 여기가 이렇게 번성한 이유는 옛날부터 우시장이 있어가지고 예, 예.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선지국밥을 많이 이용하셨고 예. 또 우시장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예, 바로 바로 안에서 네. 그러니까, 금방 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예, 예. 아마 선지국밥 유명했을 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축장이라고 있어서 정부에서 허가해 하지만 옛날에는 우리 자매 어릴 때면 여기서 바로 쏘도 바로 잡았어요. 아, 여기서? 예예. 예. 그래서 우시장에서 그러니까 이 선지도 이렇게 직접 끓이는 불에 바로 이어가지고 소피 이어가지고 바로 선지 만들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뭐 가격도 그때 예. 쌌겠네. 좀 싸죠 뭐. 야, 그때는 뭐 아주 뭐 옛날이라 가지고 뭐 밥을 넣으니까 예. 뒤도록 국밥 맛이 나네요. 예예. 거기다가 우리 마을의 요 전통 아주 오래부터 이 물이 좋아가지고 대운산하고 예주에서 물이 좋아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 생 막걸리 옹기종기 막걸리인데 전에 한번 마담 드실래요? 예예예. 시장에는 잔도 한 30년 정도 되는 양은 와. 양은 전입니다. 예. 요것도 전통이 예. 있네요. 예. 막걸리 잔. 예. 와. 양은 막걸리 잔. 옛날에 이것으로 도시락. 도시락 만들고 그랬어요. 양은요? 양은, 양은으로. 항상. 이 지역 사람들은 항상 그 지역 막걸리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예. 즐겨마시고 있습니다. 아, 물맛, 물이 좋은 모양이다. 순맛 좋은 거 보니까. 예, 예. 아, 그럼 이게 이 근처에 있어요? 여기 청정 지역입니다. 온양, 여기. 여기 우리. 군의 최고 명산인 대운산이라고 있거든요. 아, 한 750 정도 되는 대운산 계곡물 내려오는 걸 가지고 막걸리를 빚은 또 가까이에 있습니다. 또 아, 가까이? 예예예. 예. 양조장이. 아, 양조장. 예. 그 술도가죠. 예예. 술도가. 술도가. 명화술도가. 자, 북적거리는 시장을 뒤로 하고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이 지역을 버티고 있는 대운산. 바로 이 대운산의 맑은 물을 이용해 전통술을 빚는다고 하는 양조장입니다. 와, 자, 시청자 여러분, 이 벽화점 한번 보세요. 이야, 이 큰 벽화가, 와, 우리 선조들이 옛날에 탁주 마시면서 딱 한 잔 들이키는 모습이 얼마나 정겹습니까? 막걸리 냄새. 오. 와,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아, 이거 농구까지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예. 여기 돌아가려면 이거 또 예, 장으로 바꿔서 다 예, 하고 오셔야 됩니다. 네, 네. 어.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이 정도는 필수겠죠. 여기가 지금 공장입니까? 여기는 뭐야? 여기가 지금 이제 맨 마지막 이제 완제품이 나오는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아, 완제품 만들어놓는구나. 예, 예, 예. 아, 병이 들어가서 네. 이제 저기서 이제 고압으로 병을 세척을 하고 네. 주입을 하고 이제 탭이 이제 자동으로 닦음이 바뀌고 어. 여기서 날짜가 오늘 날짜 예, 예. 딱 지켜가지고 이제 완제품이 나오는 거 보십니다. 사장님, 네. 여기 들어오니까 이 식욕이 땡겨. 아, 오셨으면 또 한 잔 드셔야 되는 게 네. 또 정이죠.
준비해서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많이 안 먹고 네. 방금 바로 나온 걸로. 양조장에 가득 찬 이 누룩 냄새를 맡고 어찌 막걸리 맛을 안 볼 수 있겠어요. 네, 번창을 기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역시 막걸리구만. 응? 맛 좋은데요? 아, 이 로고가 살아 있으니까. 어, 그렇죠. 안주 좋고 여기 막걸리는 김치죠. 아, 막걸리는 다름이 없어. 김치 좋죠. 아, 이거 막걸리 맛있다. 아, 감사합니다. 달콤 쌉싸름한 막걸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쌀을 찜기에다가 한 5시간 이상을 쪄야 한대요. 이게 그냥 찌기만 하는 게 아니고 10분, 20분, 30분 단위로 이 삽으로 뒤집어 줘야 이 고들고들한 고두밥이 된다고 합니다. 정성이 이만저만 아니죠. 발효실에서는 밀을 이용해서 발효균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3단계의 발효 과정을 걸치면 이 신기한 소리가 난대요. 여기 잘 들어보시면 술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익어가는 소리예요? 이게 이제 익어가는 그런 소리입니다, 이게. 여러분, 들리시나요? 이게 바로 술 익어가는 소리예요. 양조장은 언제 시작했어요? 저는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제가 시작한 지는 지금 한 3년여 정도 됩니다. 3년? 예, 예. 그럼 그전에는 뭐 하셨어요? 전에는 제 체격으로 봤을 때 뭘... 역도 했어요? 네? 제가 원래 주전공이 어릴 때부터 태권도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태권도 했고 태권도 도장 예예. 지금 이제는 뭐 제자들한테 이제 다 물려주고. 아, 그럼 태권도 관장님 오셨네. 예예. 한 20년을 제가 운동했던 곳을 이제 우리 스승님한테 받아서 한 20년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태권도도 전통을 지키는 거라 생각을 했었고 예. 이 술도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에 나오는 술이었던 게 없어졌던 게 많이 아쉬웠던 부분들을 아. 전통을 이어가자라는 그런 생각에 시작을 했는데 좀 너무 힘듭니다. 야, 아무튼 좀 젊으시니까 뭐 원대한 꿈을 가끔은 하세요. 예, 예. 넉넉합니다. 앞으로 예. 서울에서도 우리 술이 볼 수 있는 날을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또 내가 대표님이 나 좀 몇백만 보내줘. 네, 알겠습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알아.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이야. 고향의 전통을 이어야 한다는 마음이 참 기특하기만 한데요. 어려운 길을 씩씩하게 걸어가는 사장님을 위해서 이 최주봉이가 남청 막걸리 제대로 한번 홍보하겠습니다. 또 다른 전통을 이어가는 곳을 찾아 도착한 곳은 외고산 옹기 마을. 대통령도 다녀갔다고 하는데 어떤 전통을 이어가는 마을일지 기대가 됩니다. 아, 이 옹기 좀 보세요. 이 수많은 옹기들 난 이렇게 태어나. 와. 저 태어나서 옹기, 이런 옹기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봐요. 와. 전국 옹기의 50%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외고산 옹기 마을. 이곳에서는 옹기를 만들던 조상의 지혜와 전통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야? 이 옹기 뚜껑을 다 박아놨어요. 곳곳에. 야, 누가 옹기 마을 아니랄까봐 그냥 옹기 뚜껑까지 다 이렇게. 와, 여기도 옹기 깨진 거를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다 붙여놨네. 아, 예쁘게 장식해가지고. 7명의 옹기 장인이 선조들의 방식 그대로 옹기를 빚고 있다는 외고산 옹기 마을. 그래서 그런지 마을 곳곳에서 전통 가마를 볼 수가 있었어요. 와, 이 아직도 이 양에 옹기가 가득 차 있어요. 아직 꺼내지 않은 옹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완성이 덜 된 거. 여기 돌아가서 옹기가 완전히 이제 열을 다 받은 거는 완성된 건 여기서 끄집어내는 모양이에요.
크게 여기 터널 식으로 문이 있는 거 보니까. 불도 떼고 거기서 열을 다 받은 거는 꺼집어내기도 하고. 아, 이 가마가 길구만요. 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울산 옹기박물관. 이곳에서 아주 자랑스러운 작품을 하나 만났습니다. 와, 대통령도 왔다 가가지고, 와, 여기요. 야, 이거 진짜 크네요. 네. 이거 보니까 기네스 올라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 외고산 옹기마을 안에 있는 옹기박물관에 딱 먼저 들어오시면 네. 가장 먼저 이 세계 최대 옹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눈에 딱 제일 먼저 뜨니까. 네. 네. 우리 농구 선수 중에 하승진 선수 키보다 1cm 정도, 예. 1~2cm 정도 크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높이는 2m 23cm. 네, 최대 둘레는 517cm가 넘어요. 그래서 둘레가? 네, 저희가 기네스 월드 레코드 주식회사라는 데서 와서 여기를 다 이렇게 측정을 해보고 저희가 이제 세계 최대 옹기로 등재하게 됐습니다. 이거 만들기 참 복잡하고 힘들었겠어요. 네, 그죠? 옹기가 이렇게 보시기에는 쉬워 보여도 한 번에 성공한 게 아니고 다섯 번 실패하고 오전 6기 만에 예, 성공하게 됐습니다. 그렇네요. 네. 여기 한번 빠지면 나올 수도 없겠네요. 울산 옹기 박물관에서는 세계 최대 옹기는 물론이고 옹기의 역사, 문화, 그리고 미래까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세계의 다양한 옹기들도 구경을 했는데 아주 그냥 여기도 옹기, 저기도 옹기, 옹기 구경 실컷 했어요. 이쯤 되니까 옹기가 어떻게 구워지는지 궁금해졌는데 뭐 궁금증은 금방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불떼기 과정인데 200도에서 서서히 시작해서 1150도까지 3일 동안 열을 가해야 제대로 가마가 이 옹기가 구워지는 거지. 참 지혜로워요.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가마를 구워서 만들어서 옹기를 구워내는 게 과정을 보면은 과학적이지 않잖아. 자연의 것을 빌려 만드는 옹기. 그 옹기가 깨지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랑 닮았죠? 그리고 이 마을에서는 독특한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해요. 야, 여기 깨끗한데 그냥. 와. 이게 건립된 지 얼마 안 된 모양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네, 여기가 무슨 발효 음식 네, 체험하는 곳인가요? 네. 먼 길 체험하러 오셨네, 선생님. 아, 반갑습니다. 예, 네. 체험을 저도 할 수 있어요? 네. 충분하게 선생님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요? 네, 예. 그럼 어떤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건가? 지금 이제 된장 만들기 우리 체험을 된장.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선생님은 된장 만들기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셨죠? 다 힘들죠. 뭐. 고추장도 힘들고. 아마 오늘 이 수업을 체험하시게 되면 선생님 내년부터는 선생님이 된장을 담아 드실 거예요. 그래요? 너무 간단합니다, 선생님. 뭐 맛이 없겠죠, 대신은. 근데 엄청 맛있어요. 그래요? 예. 나트륨도 염도도 낮고 오늘 직접 선생님이 직접 재료를 보시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된장이 되나 네. 싶을 정도로. 이게 메주가루입니까? 예, 여기 콩 메주가루입니다. 네, 메주가루. 여기 이제 그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비법입니다. 그 찹쌀. 이게 뭔 것 같으세요? 엿기름이에요? 엿기름은 쌀 누룩이에요. 쌀을 누룩으로 만들었는 거예요. 아, 쌀 누룩? 이렇게 콩을 메주로 만들었잖아요. 예, 콩을 메주로 그러니까 만들고. 쌀을 메주로 쌀룩? 만들었다고. 예, 예. 아, 쌀을 메주로 만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선생님, 하고 조금만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그러죠. 예, 예. 드셔보시면 이 된장이 왜 맛있는지를 아마 아실 겁니다. 맛이 어떻습니까? 딱딱하네요. 딱딱하고 맛은 어떤 맛이 듭니까? 스윗물이 약간 달콤하고. 달콤하죠? 네. 예, 예. 그게 바로 이 누룩의 매력입니다. 된장을 담았을 때. 쌀 누룩? 예, 쌀 누룩입니다. 처음에는 된장을 담그라고 해서 아이고 내가 할 수 있을까요? 하는 걱정이 앞섰는데요. 된장 담그기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저 물, 소금, 메주가루, 쌀누룩을 잘 섞기만 하면 돼요. 나물 묻히듯이 이렇게 예. 우물조물, 예. 우물조물 이렇게 해서. 예. 선생님이 댁에서 나물 한번 안 묻혀보셨네요. 안 묻혀봤어요. 예, 그렇죠. 예. 선생님 지금 손 동작 하시는 거 빼니까 요리는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담그면 이게 예, 예. 숙성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한 20일만, 여름에는. 20일만. 20일만 숙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살누룩이 호기성 균이라 해서 산소를 엄청 좋아하는 균입니다. 아, 산소를 예, 좋아하기 때문에 예. 한 번씩 이렇게 뚜껑을 열고 예. 한 번씩 산소 공급만 해주면 알아서 발효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지금 옹기는 숨을 쉬잖아요. 그렇죠. 숨을 쉬기 때문에 옹기에 넣어서 발효를 시키면 균들이 자기 세상이냥 엄청 맛있게 발효를 시킵니다. 아, 옹기에다 넣는다. 예, 예. 바른 단지는 옹기가 제일 중요하군요. 아, 그럼요. 옹기가 발효에는 옹기하고 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렇죠. 예. 최주봉이도 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된장 담그기. 이제 20일 지나면은 고소한 된장을 맛볼 수 있답니다. 이게 바로 잘 숙성된 된장입니다. 생으로 먹으면 요구르트 마시는 거하고 똑같은 유산균을. 되게 된장을 네. 우리 차례 된장 먹으면 짜거든요. 네, 이마가 찌그러지는데 이거는 찌그러지기꺼냥 맞아 감칠맛이라고 그래야 돼. 네. 입안에 들어가니까. 자, 혀에. 이대로 끝내기에는 좀 조금 아쉽죠. 그래서 명인과 함께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 봤어요. 선생님이 된장을 이용한 특별한 음식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토마토 된장찌개입니다. 살짝 데친 토마토와 발효 된장, 갖가지 채소를 넣어가지고 보글보글 끓이면 완성. 오, 아주 심심해졌다. 그리고 깻잎 향이 입안에 칵하네요. 토마토하고 이렇게 합치니까 네. 또 다른 네. 맛이 여기서 반증이 돼요. 우리 또 다른 맛이. 우리 된장이 동서양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예. 네, 음식을 조화를 이루는 게 우리나라 된장이거든요.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한식, 그 선두에는 바로 된장이 있습니다. 숨쉬는 옹기와 발효가 만들어내는 환상의 맛. 거기 저 어머니, 학생, 야, 아들아, 아들아. 된장 담그러 옹기 마을 한번 와봐. 에? 절절 흐르는 계곡 소리와 깨꼬리 같은 새소리를 따라간 곳은 한국의 발리라고 불리는 한 정원이었어요. 울산에 가면은 유명한 곳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민간 정원이라고 합니다. 민간인이 운영하는 정원인데 그렇게 유명하고 멋이 있대요. 이 벽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암구, 저기 반구대 암각화를 왜 여기다 벽화를 그려놨지? 사실 이 벽화는요, 주인장 부부가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조각가인 남편과 도예가인 부인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과 카페가 있는 곳이에요. 예술가 부부의 정성은 벽화뿐만이 아니에요. 오래된 기와 건물에서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 굴뚝이죠? 그렇죠. 예. 야, 어떻게 저렇게 기와 조각을 붙인 건가? 뭘 주고 붙인 건지 아주 그냥 예술적이네. 꽤 오래된 집 같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집이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럼 꽤 오래됐죠. 예. 저희 남편이 직접 이게 설계를 하고 이 목수들 몇 분 데려서 직접 이 집을 거의 다 지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옛날 고가에 있는 그렇죠. 예, 그 목재를 저희가 수집해서 그런 나무도 다 사용이 된 거예요. 네, 나무 예, 다 예, 거의 예. 목재야. 예.
이곳의 진짜 진가는요 바로 정원에 있습니다. 이 정원은 울산의 세 번째 민간 정원인데요. 총 6,000평 중에 약 4,000평이 정원으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산림청이 정한 까다로운 지정 조건을 충족하는 데만 약 6개월이 걸렸다고 하니 그 정성이 어마어마하죠. 아침에 저희 집이 저 3층인데 저기서 이 정원 내려다보면요. 오만 예쁜 새들이 다 와서 앉았다가 가고 그 남편이 저 새 봐라 예쁜 새 그자 하고 이랬는데. 예술가 사장님은 더 예쁜 정원을 위해 해바라기, 맨드라미도 손수 심었다고 하니 올 가을에 필 꽃들이 기대가 됩니다. 사장님을 따라간 뒷마당 정원에서는 아주 신기한 구경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늪입니까? 연못입니까? 연못 같기도 하고 뭐예요? 예, 이거 자연적으로 생긴 연못이에요. 아, 자연적으로? 예, 예. 저희가 여기 이제 뭐 나무도 좀 심고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흙을 조금 이렇게 파내다 보니까 계속 바위가 나오고 바위가 나와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연못이 생긴 거예요. 예, 아, 생기고 계속 좀 진행형이에요. 아직도? 예, 예, 아직도 이렇게 정리를 계속 하나는 해가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뭐 충분히 아름답지만 자연의 매력이 어디 이뿐일까요? 끊임없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찾는 대표님에게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들어올 때 아스팔트 길 따고 네. 차 타고 들어왔지만 네. 돌과 네. 흙과 네. 모래와 자갈과 풀과 이런 걸 보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집은 거의 다 돼요.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네. 해주시면 참 네. 저의 조그만 소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곳의 정원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사시사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울산의 세 번째 민간 정원. 올여름에 이곳에서 녹음을 즐겨보는 건 어떠세요? 네? 자, 이제 푸른 숲을 봤으니까 이제는 시원한 바다를 볼 차례죠. 강을 따라 이렇게 오다 보니까요. 여기 아주 정겨운 조그만 포구가 생겼네, 포구. 이게 아마 진하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하항. 예쁘죠? 항구가. 또 정겹고 조그마하니. 네. 앙증맞고 정겨운 이 포구는 시원한 바다로 이어지는데요. 동해안의 넓은 바다로 이어지는 이곳은 진하해수욕장입니다. 이맘때쯤은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은 그냥 북적인다고 하는데. 아, 따가지고 오시는 거야? 와, 뭘 따가지고 오세요? 아, 여기서 보드 탔어요. 아, 보드. 아, 그런데 아까 타는 거 보니까 이게 물속에 들어가요, 바닷속에. 그렇게 저 위에서 타더라고? 예, 예. 이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아, 이거 비행기 기, 윙, 윙. 윙? 따지만 윙. 중심 중이네? 예, 그렇죠. 물속에 놓고. 중심 중이네. 아, 그러세요? 앞날개, 뒷날개, 비행기 따지면. 앞날개, 뒷날개? 예. 이 타니까 어때요, 기분이? 아, 타보셔야 알죠. 아니, 나는 무서워도 못 타고. 아니, 타신 분을 때 묻고 싶어. 아, 타이너는 타이너. 스포츠 중에서도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이 카이트 서핑이라고 하더라고.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수영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 참. 라이프 자켓을 밀었잖아요. 이거? 예, 예. 그러면 빠지면 물 먹지 뭐, 물 마시죠. 아이고, 물 안 먹을 수 있나요? 언제든지, 언제든지 물 먹을 각오를 하고 해야죠. 아~ 진하 해수욕장 구경을 하면서 어느새 성큼 다가온 여름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이야, 저 파도를 즐기는 서퍼들 좀 보세요. 네? 보기만 해도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지 않나요? 우와! 이틀 됐어요? 네. 우와, 이게 물 속에 들어가면 춥진 않아요? 어떻게? 네, 이게 어느 정도 체온을 좀. 아, 체온을 딱 드득해주는구나. 앞으로는 어디까지 나갈 수 있어요? 저? 네, 딱 근데 너무 멀리 나가도 파도가 그렇게 안 높아서 딱 적당하게 저기서 놀면 재밌더라고요. 오, 네. 어디서 왔어요? 울산? 아니요, 저 대구 사람입니다. 대구? 네. 우와, 대구 저기까지 왔어? 네.
왜 안 타세요? 아, 네? 왜 안 타? 난... 아, 사진 찍어주느라고? 오늘 타보니까 어때? 한참 타니까. 느낌이 있을 거 아니야? 바닷물이 너무 짜고요. 바닷물은 원래 짜다고. 파도도 적당히 안 높고, 초보자들한테. 예. 예. 그래서 타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고. 아, 탈만하죠? 네. 누구든지. 네. 어, 그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소개해 주세요. 나중에. 예. 수아나, 울산 서핑 왔는데, 다음엔 제주도 서핑 한번 가보자. 재밌어. 와, 역시. 아, 멋쟁인데. 아, 좋아요, 좋아요. 아이, 저 초보면 어떻고, 또 바닷물이 짜면 어때요? 열정 하나만 있으면 여름을 즐길 준비가 완료입니다. 아유, 저도 함께 서핑을 즐기고 싶었는데 이날만큼은 참 세월이 야속할 수가 없더라고요. 진화 해수욕장을 잘 알고 또 이 서핑을 가르치고 있는 샵을 찾아갔는데 이 서핑 보드 좀 보세요. 어?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근데 여기 진화가 이 초보자들도 많이 탈 수 있는 모양이야. 그 보니까 뭐 하루 된 사람도 나와서 연습하더라니까 하루 됐대. 예. 어.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예. 파도가 이제 사계절 들어오는 편이고요. 예. 예. 울산 근교에서 가까운 스팟으로 편하게 예. 즐기실 수 있는 예, 좋은 포인트예요. 예. 예. 언제부터 이렇게 그냥 즐비하게 서퍼들이 많이 모이는 핫한 장소가 되는지 모르겠어. 몇 년 안 된 것 같아. 좀 대중적으로 알려진 거는 네. 한 14년도, 15년도부터. 그런데 6, 7년 됐는데? 네, 한 7년 정도 됐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서핑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서핑샵이 없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공용 화장실에서 간단하게 샤워하면서 아. 네, 서핑을 좀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 그 당시에는 네. 좀 열악했군요. 네. 그죠? 네. 한 5, 6년 전에. 인프라가 하고. 없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이야, 이것 좀 보세요. 이제 이거 진화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서핑의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여기를 왜 찾는 이유가 있을까? 왜 진화에 가야 서핑 보드가 타기 좋은 곳인지. 지금 일반 서핑 동호인들에게는 이제 강원도 양양, 뭐 부산 송정, 아, 송정, 제주도 중문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예. 서핑을 하기 위한 진화 해변도 서핑을 하기 위한 자연 환경은 거의 못지않고요. 지금 동호인들 사이에서도 이제 서핑을 하기 좋은 환경이 있다는 걸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여기가 진화가 예, 맞습니다. 가족, 친지, 연인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진화 해수욕장. 새로운 서핑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는 이곳에서 시원한 파도 타는 건 어떻습니까? 구비구비 바닷길을 따라 도착한 곳은 오늘의 종착지 간절곳입니다. 와! 환상이다. 꼭 외국 해변에 온 것 같아. 외국 바닷가. 한반도의 하루가 시작하는 곳이 바로 여기 간절곳입니다. 그래서 매년 새해 첫날엔 일출을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준다고 해요. 꼭 새해가 아니더라도 시원한 바닷바람을 쐬기 좋은 곳이 바로 이곳 간절곳입니다. 바위에 부서지는 저 파도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야, 환상입니다, 환상. 바다로 가자, 물결 넘실 틈주는 바다로 가자, 바다로 가자. 동해안 끝자락에서 보는 울산 앞바다. 그 경관을 보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요, 부산에서 출발해서 울산 경주로 이어지는 이 해안선이 최고 절경이에요. 그런데
딱 오다가 가운데 딱 끊겨요. 왜 끊기느냐? 그게 공단이에요. 좀 아쉽네요. 그런데 잃은 것이 있다면 또 받는 것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공단이 아니었으면은 현재 울산과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살 수 있었겠어요? 저 공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만큼 발전해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여기 지금 외국 배들이 정박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수많은 배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 아주 뿌듯하고 자랑스럽네요. 아, 역시 울산. 와. 와. 크다. 크다. 세계에서 제일 큰 우체통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커요. 우람하잖아요. 간절과 소망 우체통. 와. 여기가 또 들어가는 문이네요. 야. 여기 들어가서 엽서를 써가지고 자기가 보내고 싶은 곳으로 보내면은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 소망, 간절고 소망, 우체통. 아주 오래 전에 시작된 이야기. 저도 소망을 이루기 위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펜을 들어봤습니다. 오랜만에 손편지를 쓰니까 가슴이 몽글몽글하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항상 건강하자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봤는데요. 꼭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여정, 울산 울주군 남창을 출발해서 이곳 간절곳까지 함께하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저기 보니까요, 간절욱조 조반도라고 한문이 써 있습니다. 간절욱조 조반도. 간절곳에 해가 떠야 한반도에 아침이 온다 라는 뜻입니다. 간절욱조 조반도.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주세요. 과거의 경험이 주는 교훈을 잊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던 이번 여정. 어제의 내가 만드는 더 나은 내일을 기다리는 울산 울주로 한번 떠나보세요.